라이브 중에서. 자, 감독의 손님을 꽂힌 시간 특선 라이브. 아,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 웅장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곧단 뮤지컬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레전드 뮤지컬 작품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6년 만에 돌아온 불멸의 걸작입니다. 뮤지컬 로트르담 드 파리에 양준모, 정유지, 이지훈, 이재한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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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자, 다 경험이 오랜만이다. 있지만 한 분이 경험이 네. 없죠, 그죠? 지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어, 정말? 아닌데요? 아니야? 네. 아, 그래, 아니겠지. 어떡하냐. 서울에서 어떡하냐. 걸그룹이셨죠? 네. 아, 그때 나왔구나. 그때 나왔구나. 예,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에스메랄다 역을 맡고 있는 정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베스티.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나왔었구나. 뮤지컬 배우로 오셔가지고 제가 좀 몰라뵀어요. 네, 뮤지컬 배우로서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자, 한 분 한 씨 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양준보입니다. 작년에 7월에 나왔는데, 예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준모 씨입니다. 박수 받아주시고요. 섹시 동안 클럽으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재한 씨. 네, 오늘은 뮤지컬 배우로 나온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와. 작년 11월에 뮤지션도 네. 그때 계실 때였을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그때는 빅스의 새 멤버로 같이 네, 왔었었죠. 예. 지훈이 인사해라. 네, 저는 예비 아빠. 네. 로트르담 드 파리에서 그랜그와르 역할을 맡게 된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 정말 축하드릴 기사도 좀 나고 그래서 네. 드디어 우리 재수 씨께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셔갖고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제가 진작에 네, 임신을 했었었는데 이제 좀 네.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좀 알려드리자라는 마음이었고요. 내심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들은 그 전에 제가 이제 귀띔 해줘서 했고, 알고 있었는데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죠. 아~ 그럼 지금 몇 개월 차? 지금 이제 19주 차니까요. 곧 이제 뭐 5개월이네요. 5개월요. 네. 그러니까 7월 정도면 출산이 되는. 네, 그냥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 많이 떨릴 것 같은데 되게 느낌이 그 기대는 그 아빠의 마음 있잖아요. 이 전까지는 그냥 약간 좀 어리둥절했어요.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 것 같고. 해명 정하셨어요? 해명은 정했죠. 예, 태명은 젤리입니다. 젤리? 젤리. 왜 젤리죠? 아내가 임신 중에 젤리를 엄청 드셔가지고. 예, 그래서 젤리. 귀엽다, 젤리. 젤리.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초음파 사진 보잖아요. 네. 젤리 모양이죠. 예, 3차원 그 입체로 봤는데 딱 젤리 그 겉모양이. 맞아, 맞아.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젤리인데? 약간 그래서 젤리가 된 거죠. 젤리, 젤리. 아, 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알려주시기는 했는데. 예, 이게 맞나 아직 모르겠어요. 5대5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아, 아직까지 초음파상에서는 아. 정확하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그럼 아들이래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나오면 알겠죠. 자, 이제 네 분이 함께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홍보 대동코 하시죠. 누가 하실까요? 양준모 씨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잘해요. 교수님이라서. 그래요? 아, 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1월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한국어로는 되게 오랜만에 공연하는 거고 뭐 많은 분들이 뮤지컬 하면은 이제 몇 개 떠올리시는데 그 중에 항상 꼭 들어가는 게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이제 내한 공연도 자주 왔었고. 맞아요. 특히 한국어로는 6년 만이죠. 6년 만이야. 6년 만에, 6년 만에 하는 거여서 또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지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셔서 매회 참 감사한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혹시나 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노트르담의 곱추. 곱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빅토르 휴고의 원작을 소설로 한 뮤지컬이고요. 근데 이게 각 버전 뭐 디즈니 작품 맞아. 다르고 저희 다르고 네. 만화 다르고 약간씩 이제 극화를 해서 좀 다른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 대사가 없이 노래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송트루 예. 아 노래로만 이루어졌나요? 네, 노래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만큼 또 다른 주인공이죠. 이제 댄서분들 아크로바틱도 있고 댄서도 있고 그분들을 보시면 아마
저희는 아마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하면은 앙상블과 배우로 이렇게 왕분화되잖아요. 근데 네. 저희 노트르담드 파리는 싱어와 댄서로 구분이 됩니다. 아, 그래. 그만큼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고 우는 즐거움도 또 진짜 굉장히 아니에요. 화려하죠. 아, 안무가 네.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네. 네. 뭐뭐 하죠? 그 뭐 이렇게 백덤블링도 하고 이거 비보잉도 있고 네, 비보잉 있고 네. 뭐 현대무용도 아크로마틱. 있고 뭐 발레도 네. 있고 뭐 다 있다고 합니다. 아크로바틱도 있고 이제 아트적인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춤의 모든 장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 작품으로. 그러면 세 분은 춤 안 추십니까? 안 추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못 배웠어요. 아, 추고 싶은데 안 갔습니까? 춤은 뭐 아, 근데 애전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신입이고요. 네. 후배들이고 이제 경력자 유지 씨가 그렇죠. 네. 유지 씨, 네. 유지 씨 춤 추시잖아요. 아 이게 경력자라는 게 제가 2018년도에 에스메랄다 역을 아, 했었어. 네, 그래서 본인만 경력자구나. 네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 춤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러워요. 네 그냥 율동장도 그냥 살랑살랑 정도만 하고 진짜 예. 춤은 이제 댄서분들이 추십니다. 아. 근데 그 춤은 매번 다 즉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네. 왜 양준모 씨가 아니 그 춤 추시는 그 세 명의 에스메랄드 항상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 무대에서 연기로. 있잖아, 그래서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거는 회식 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와 뮤지컬 보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우리 지훈 씨께서 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아 맞아요. 댄서들 보느라 눈이 진짜 호강했습니다. 벽 타고 다니고 몇몇 덤블링 몇단 덤블링하고 동춘 서커스 같았어요. 동춘 서커스. 최원희 씨가 보내주셨어요. 와, 네, 이분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동춘 서커스를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네, 유지 씨는 뭔지 모르죠. 동춘 서커스. 저요? 유지 씨. 유지 씨. 아, 아 그러네. 아 이름 아. 너무 비슷해. 아,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유지 뮤지. 예. 네, 저한테 남이구나. 물어보신 거. 예, 유지 씨. 아, 네, 저 몰라요. 네. 모르죠. 뮤지 씨는 당연히 알죠. 네, 저도 알죠. 네. 동춘 서커스는 몰라요? 몰라요. 저. 그 동춘이라는 친구는 있긴 한데 친한 아. 사람 중에서. 아, 그것도 회식 자리에서. 네, 그것도 회식 자리에서. 네. 겨울가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커스죠. 예, 네. 네, 그리고 공연단이 천막 서커스로 되게 유명했던 동춘 서커스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대사가 아예 없으면 어떤 차이점이나 더 어렵나요? 이 노래로만 이루어 아니 송 좀 넘버가 훨씬 많죠, 그죠? 쉬운 곡이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개인 뭐 배역마다 솔로곡들이 그래도 한 세네 곡씩 있고 합창곡까지 하면은 뭐 한 일곱 여덟 곡 이상은 더 소화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지. 다른 뮤지컬 배역마다 비해서. 그렇죠. 예. 그 배우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대사를 하면서 연기하면 좀 감정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한데 맞아요. 이제 노래 안에 그런 것들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뭐 레미제라블도 뭐 아시다시피 그것도 이제 노래로 만든 거고 프랑스 뮤지컬이 주로 송트로가 많죠. 네, 프랑스 뮤지컬이라서 아예 이 작품은 근데 저도 처음 경험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댄서와 싱어들이 딱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음악도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작곡가 분이 또 오셔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다 이제 티칭 해주시면서 이거는 이러면서 썼었다 이러면서 썼었다 사실 그런 기회가 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기회인데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이 프랑스 제작진이 완전 인정한 최고의 캐스트라고 그렇대요. 오리지널 제작진이 인정했대요 당신들요. 네. 네 되게 오랜 기간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어떤 배역을 맡으셨는지 한 분씩 한번 배역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유지 씨부터. 네, 저는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그 유명한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또. 아, 저는 이제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주교가 걷어서 이제 저를 키워서 종을 치게 하고 또 그 종을 치다가 귀가 멀어서 에스메랄다를 보면서 에스메랄다만 사랑하고 또 이제 사람마다 결론은 다르긴 하는데 이제 죽은 에스메랄다를 보고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막을 내리는 곱추. 콰지모도. 네, 저는 재환 씨는. 네, 이제 페비스라는 역할인데 그 근위 대장이고요. 그 폴로라는 신부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혼녀가 있는 와중에도 이제 에스메랄다를
예, 사랑해서 약간 두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저랑은 굉장히 안 맞는데. 네. 예. 네. 저는 되게 네. 바쁘게 말씀하시네요. 굳이 그 얘기 아닌데. 서둘러 착합니다. 예. 서둘러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랭고아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극 중에 음유시인. 음유시인이자 에스메랄다와 이제 약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죠. 약간 서사가 별로 없는 우리 둘 간의 관계가 없는. 하지만 이제 또 해설자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스루다 보니까 어쨌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해설해주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노틀담드 파리 하면은 대성당의 시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성당에 물이 예. 가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네네. 최진아 씨께서 오늘 대성당의 시대 이거 들을 수 있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오늘 대성당의 시대는 이제 극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아 그래서 안 부르시는 거예요? 소주를 오늘 해야 되는구나. 오늘 공연이라서. 그럼 오늘 뭘 들려줄게? 지훈 씨부터 먼저 라이브 갈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왜 하늘은 왜 하늘은 너 이제야 날 아빠가 됐는지. 그 프랑스 예. 연출이 왔었는데 네. 저희가 몇 시간 동안 이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대기를 했는데 갑자기 96년도에 왜 하늘은 프랑스 아무것도 모르는 프랑스 연출한테. 모르니까 설명 친히 해드렸죠. 친절하게 그 정도는 해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이막에 이제 해방을 꿈꾼 이후에 달에게 이제 이 콰지모도와 에스마랄다의 사랑을 약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그에게 이제 간절하게 소원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대의 그 어떤 모습도 The Moon. The Moon. 달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 씨께서는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아 저는 저한테는 형이신데 형만 보면 장난을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예. 네, 다 받아줘가지고 항상. 일 씨가 아주 그냥 형들이 좋아하는 깝죽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영선님께서 하지모도요? 일본인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콰지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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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모도라도. 까지모도상. 까지모도상이 부르는 노래다. 아, 저 그거 너무 웃겼어요. 그 준모 형한테. 그러니까 양준모니까 양준모도라고. 양준모도.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양준모도, 콰지모도. 양준모도. 승대 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역할마다 본인의 성을 붙여갖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지윤 씨, 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더 문. 슬픈 노래를 지금
잊고 있는가 그들 이 거리를 비추는 영혼에 이제 위로의 손길을 달 신의 패는 그대 지켜주는 비 보라 사랑의 호통을 사랑 사랑 아 잘한다 와우 야 이 공연 시간이 아닌 이 대낮에 이렇게 말도 안 돼. 넘버를 라이브로 아. 소화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아주 역시 이지훈이야. 왜 하늘은 너를 가수로 아, 무진장 떨렸습니다. 어찌죠? 어딘지 첫 스타트가 너무 힘들어요. 왜 대성당도 제일 처음 문을 여는데 제가 이제 누워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큼 부담감이 아, 엄청나. 어 진짜. 네. 어 박은주님께서 신비스럽네요. 멋져서 미쳐버려요라고 보내셨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유지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 이지훈 씨가 조호선 씨가 네 조호선 씨가요. 이지훈 씨가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줄 미처 몰랐네요. 아, 지금 몇 년째 노래 왜 미처 몰랐어요? 왜 미처 몰랐어요? 제가 장기가 하나 있어요. 예 네. 감춰져 있습니다. 야 조은주 씨를 보내셨고요. 자 그리고 1919님 거 우리 재훈 씨 재환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 네, 1919님께서 조명색이랑 니트색이랑 거의 네네. 보호색 수준의 싱크로율이 맞아요. 아, 그랬어요? 네. 조명이 똑같은 네네네. 색깔로 결국 노래는 안 듣고 외모만 보셨군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 꼭 읽어주셨으면 하네요. 우리 양준모 씨. 네, 조은주 씨께서 이지훈님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 들으면 성량도 최고. 작년에 엘리자벳 보고 아이고. 진짜 반했습니다. 와, 노틀담 라이브로 꼭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빨리 예매하셔야겠네요. 예매하십시오. 네. 네, 오늘 시간 되시면 오늘 오셔도 되는데. 예, 예. 오늘 안 하시잖아요. 오늘 합니다. 아, 자, 아, 서로 캐리스틱은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아. 저 오늘 저녁 공연이에요. 네, 아, 이준 씨께서는 오늘 공연이시고. 그러십시오. 어, 언제까지 합니까? 3월 24일. 3월 24일이요. 3월 24일까지. 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부산 2주, 대구 2주, 그리고 또 전국 투어. 오, 아유, 바쁘시네요. 네. 자 이제 또 다음 넘버를 또 누가 불러주실 차례시죠? 네 나쁜 놈 페비스가 네 착한 재환이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주셨습니까? 자꾸 본인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양다리 걸치는 페비스가. 페비스가 양다리 안 걸치는 재환이의 아 재환이가 부르는 괴로워. 네 괴로워라는 넘버인데 그 괴로워? 두 여자를 이제 사랑해서 굉장히 약간 갈등에. 네, 휩싸이고 이 아... 사랑이냐 아니면 이 원래 했던 그런 사랑이냐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십니다. 야. 잘생겼어. 그지? 깔끔하게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진짜 여러분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이 시간에 라이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죠. 저희는 이제 낮 공연 3시부터 시작하니까. 어후. 네. 뭐 쉽단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 근데 이 뮤지컬 넘버를 하면 저희가 무대를 상상하면서 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서서 마이크 네. 노래 부르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색하고 네. 그리고 아, 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분들이 이 목소리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사실이에요. 무대에서. 그 스트레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어, 해보고 막. 자, 재환 씨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됐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야, 괴로워.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어쩔 수가 없는 이 마음은 이 고통 갈라져 버린 마음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나는 사랑하고 있지 행복하다면 난 죄인일까 낮과 밤을 갈라놓은 두 사람 평생이 아니면 한순간이 인생이 아니면 사랑이 무엇도 난 버릴 수가 없어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사악하다면 난 죄인일까 이 고통 갈라져버린 마음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그들도 날 사랑하고 있어 달콤한 그리고 쓴두 사람 천국을 아니면 지옥을 이민 난 사랑의 맹세를 다른 사랑으로 배반했지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어쩔 수가 없는 이 마음을 행복하다면 난 죄인일까 괴로워 이 고통 이 고통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어쩔 수가 없는 이 괴로워 이 고통 이 고통 괴로워는 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네. 예, 저게 이게 지금 올바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전소영님께서 괴롭다면서 이게 엄청 신났는데 리듬도 탔어, 리듬. 이게 이제 뛰어 그 뛰어다니면서 원래 막 해야 돼. 요리 갔다가 처리 갔다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저희가 이게 그 각 인물마다 솔로들을 할 때 뒤에 댄서들이 정말 멋진 안무를 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안 보여요, 사실. 관객들이 저희를 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라도 좀 봐주십시오 하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자, 반응 문자 좀 하나씩 번갈아서 읽어주실래요? 최진아님이요. 대박. 첫 소절 듣자마자 소름. 목소리 짱 멋있어. 8692님이 노래하기 전에 햇바닥이 기신 걸 보니 나쁜 놈 맞는. 뭐야 왜 해보는 게? 햇바닥이 이렇게 어떻게 한번 했어요 이렇게? 저요? 네, 뭐 아니요. 아 말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뭔가. 네. 아 노래하시기 아, 전에 계속, 이제 계속 멘트를 해서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구차한 설명을 계속해서 원래는 안 그런 남자인데 뭐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갖고 혓바닥이 길어서 박세리 씨 바람 피면서 괴로워 이러고 있으니까 어이 없는데 넘버가 너무 좋네요 하셨네. 감사합니다. 노래는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4부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걸쳐 4부염을 엽니다. 야. 이 로고송 나올 때 사실 마이크는 안 나가지만 태균 형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시잖아요. 예. 정유 씨가 굉장히 신기하게 계속 쳐다봐요.
게스트들이 많이 쳐다봐요. 예.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연습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나올 때 계속 따라부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 우리 태균이 형님이 방송 안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오페라 극장에서 네. 전 유럽을 다니시면서 하셨을 가수셨어요. 무슨 소리야? 뭐야?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저랑 작품을 한번 같이 해갖고 아니 뭐 노래 잘하는 건 워낙 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좋아.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같은 작품 미녀는 괴로워 할 때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아니 목소리만 그럼요. 들어도 사실은 뭐 목소리 좋은 네. 거예요. 내 유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 어디로 안 하시기 잘 안 하시기 잘 김하은 씨 재환 오빠 립밤 틈틈이 바르는 거 너무 귀여워요. 김주아 씨도 네. 페비스를 립밤 바르는 게 너무 섹시해요 하셨는데 아 입술이 립밤 바르는 게 보여요. 두툼한 게 뭐 입술 두툼한 거는 뭐 이재훈 씨 둘째 가라면 서로 네네네 입술 하면 저죠. 근데 봐봐 아 좋네. 우리 재환 씨 사이즈가 괜찮아요? 사이즈가 사이즈 나와요? 위아래로 괜찮네. 비율이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8175니까 우리 재환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방청 중이에요. 노트르담 드 파리 저 지난주에 관람했는데 오! 종 타고 벽 타고 네. 양준모 님이 마지막 에스메랄다 죽음에 울부짖는 장면에서는 같이 울었어요. 야. 대작입니다. 다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분입니다. 여기 리뷰 대박이다. 네. 앞에 계신. 예. 네.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양준모 씨가 직접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네. 자, 양준모 씨. 여기. 네네.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저번에 특이한 거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좋은 것도 많고 뭐 독특한 것도. 야, 뭐 나왔나요? 뭐요? 예, 왁싱인데. 왁싱 상품. 네. 왁싱. 좋아요. 좋은 겁니까? 예. 네. 아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미리미리. 그냥 캐스트가 누구였어요 그러면? 네. 마이클리. 마이클리하고 양준모님하고. 네. 이지훈씨라고. 여기 우리는 우리.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듣고 싶으셨습니다. 아 양준모님만 예, 몇 번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준모 씨께서 맡은 이 카지모도가 네. 분장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이게 곱추 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허리를 끼고 연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네. 예 어때요? 컨셉이 일단 한쪽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오른발을 계속 끌고 다니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그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많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몸을 움직이셔서 동력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먼저 몸이 나가면서 네, 이렇게, 다리를 끌고 어깨를 가는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뛰기도 해야 되고 뭐 허리는 안 아파요? 허리 구부리 계속 그래서 이제 저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정성화 씨가 더블 캐스팅이네요. 네, 그리고 윤영열 씨까지 트리플 캐스팅. 초연 때부터 하셨던. 아주 그...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유지 씨께서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어떤 과즈모토가 제일 본인이랑 잘 맞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사실 잘 맞는 다 잘 맞아요. 아 준모 오빠 같이 나왔잖아요 오늘. 네, 준모 오빠 과즈모토가 제일 잘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했어요. 아 진짜. 네, 게스트가 안 맞아서. 아니 정다미 씨께서 에스메랄다는 쭉 맨발로 연기를 하시던데 발바닥 괜찮으신지 유지 씨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셨네요. 발바닥의 안부를. 근데 사실 맨발로 하는 게 좀 신발 신고 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더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 왜 에스메랄다가 맨발이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네. 그랬구나. 정다미 씨가 또 보내주셨어요. 아 방청 중이시네요. 네. 누구시죠? 어디 계시지? 아 정다미 씨. 아 두 개 다 보내신 거예요? 네. 저도 방청 중인데 유지 배우님 엄청 좋아해서 로트르담 파리 N차 진짜 찐팬이시네 이분. 관람 중이에요. N차 관람 중이시네 보니까. 네. 와 선물 하나 주세요 이분. 네. 자, 저 방청객께 선물을 쏴드립니다. 유지 씨가 직접 선물을 쏘겠습니다. 자 N차 관람 중인 우리 팬분에게 어떤 선물이 돌아갈지 갑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한번 뭐예요? 어떡해요 제가 너무 똥손이라서 똥꼬를 네. 뽑았어요. 항문 클렌저와 티슈 항문 전용 클렌저입니다. 예예. 예. 위생을 위해서 네네네. 사용하는 겁니다. 막 왁싱 뽑고 막 난리 났네요 지금. 똥꼬 뽑고 예 잘하셨어요. 본인에게만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 N차 관람 중인 찐팬분에게 또 다른 선물 네. 라이브 한번 보내주셔야죠.
네. 예, 예.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근데 N차 관람하면 이제 모든 캐스트들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봤을 때 마이크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지 씨와 유지의 에스메랄다와 아주 잘 어울리는 캐스트는 본인이 뭐, 한번 캐스팅 어떤 거였던 이렇게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누구 콰지모도요? 콰지모도 콰지모도 뭐, 여기 또 캐릭터 뭐, 저는 별로 안 만났어요. 페비스나 뭐, 페비스도 있고 페비스는 네. 백형훈 아니 굳이 여기 없는데 네. 아, 왜냐면 나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착하게 너무 선해 보여서 네. 아. 눈이 너무 사슴이셔서 가지고 그랭구알은요? 네. 그랭구알은 별로 안 만나요. 아, 아니 그 그랭구알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크게 돌려 말하면 크게 상관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럼 콰지모도 네. 솔직하게 하세요. 네. 벌써 솔직하게 입모양이 윤이었어요. 윤. 아니 우리 한 번밖에 안 만났었어. 네, 더 이상, 맞아요. 그래서 못 봤어요. 윤영열 배우. 네. 더 이상 여쭤보면 기절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하고 에스메랄다 정유지. 정유지. 고정픽. 자,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습니까? 보헤미안 언제 나오는 넘버죠? 네, 에스메랄다가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자기는 집시 보헤미안이고 방랑은 우리의 인생이고 이런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보헤미안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던 얘기 그리운 그곳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산과 그곳의 사람들 얘기 고향과도 같은 그곳 부모를 잃은 나에게 고향은 파리였지만 바다를 떠올릴 때면 나는 늘 그곳에 있지 상상 속의 안달루시아 보헤미안 나는 고향을 알지 못해 보헤미안 길 위에서 난 자랐지 내 어린 시절의 프로바스 집시들의 여행길은 끝이 없고 방랑은 곧 나의 인생 이 땅의 모든 길 지나 세상 끝에 닿는 그날 그날까지 Bye.
멋지네요. 근데 베스티로서만 저는 봐갖고 뮤지컬 하시는 모습을 못 봤는데 와 멋있네. 자 우리 이정래님께서 이쁜 목소리 창밖에 빗물 같네요. 옷구슬이 또르르르 굴러갑니다. 창밖에 빗물 근데 양수경 씨 노래 아니에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연세가 좀 있으신 것 예. 같네요. 그렇죠? 김하은님 이준 씨 하나 읽어주시죠. 와 진짜 뮤지컬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언니 멋져요 하셨어요. 언니 멋져요. 네. 이한 씨도. 네 이재관님이 이건 감히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게 실례라 컴퓨터 켰다. 예. 아 저희를 최근에 새로 쓰신 모양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저희... 켰는데 미투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약간 아, 저희 왜? 작은 형 같거든요. 친형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재관님이? 이재환인데 저희 작은 형이 이재관이에요. 어 진짜? 네. 같은 건 뭐야? 같아요. 아. 저희 형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아, 동명이인. 마음속으로 아, 해도 됐을 이야기. 그쵸. 회식 때. 너 어도. 9750님, 정유진님 진짜 너무 이쁘셔가지고 노트르담 1부 끝나고 네. 관객석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정유진님 누군가 이름 검색하다가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혼나는 거 봤어요. 진짜?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와. 아. 야, 누구야? 아, 누구야? 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계기로 뮤지컬 쪽으로 좀 처음에 하시게 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걸그룹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뮤지컬 데뷔를 했던 건 뮤지컬 풀하우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풀하우스. 했었어요. 그때 네. 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을 또 계속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 오디션도 계속 보고 이제 네네네 그렇게 됐구나. 한서원 씨가 노트르담 드 파리 보고 왔는데요. 이번 시즌에 커튼콜로 대성당의 시대를 같이 부르는 게 아주 장관이었어요. 댄스와 노래로 이어져서 어찌 보면 콘서트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깊이 있는 연기가 전해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노담 또 보러 갈 때 오늘 나오신 페어로 보러 갈게요. 오,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이거 저 한번 보이시면 안 돼요? 커튼콜에 하시는 거 살짝 어느 부분만 이렇게? 나 커튼콜에 네 분이 같이 그럼 합니까? 어디로 할까? 맨 마지막 부분으로 할까 아니면 무너지네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준모 씨 뭐 귀 잡으세요. 아 제가 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아 그래 이분 노래라 저분 넘버잖아요 원래. 네 대성당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 드레물이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작년이라고 야 이거 뭐 리허설도 없이 그냥 바로 야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 그냥 어이구 저희도 화답을 한번 할까요? 네.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미안합니다 예 우리 저기 그 양준모 씨의 이제 넘버를 좀 들어볼 건데 양준모 씨가 작년에 교수님이 돼서 전임 교수가 되셨어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전임 교수. 아이 축하합니다. 네. 아이 근데 작년에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는 거지. 또 하는 거죠. 저 대학교 PPL인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형님. 교수님 관련 내용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다음에 또 나오셔도 또 하실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학생들한테 인기 많죠. 아니, 아 근데 학생들 너무 착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하다 보면 저도 더 마음이 착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신입생들도 또 너무 좋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수님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럼요. 박유경님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양카지 넘버는 뭘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양카지. 예. 네 저는 마지막에 이 에스메랄다가 죽은 에스메랄다를 끌어안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네. 넘버군요. 무대로 모실까요? 네, 기다립니다. 양카지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좀 험굽게 생겼잖아요. 좀 느끼하게 생기셨죠. 퍼프하게 네. 남성상이고. 그래서 이
꼽추가 약간 좀 순수하고 약간 동화적인 그런 심성들이 있어서 네네. 이게 과연 표현이 될까 싶었었어요. 그런데 와, 연까지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순수한 면모가 있는 거야.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양준모 씨. 그 눈망울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는 그 마음이 보이면서 이 꼽추의 콰지모드에 너무 잘 예. 동화가 되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리허설 때. 사람이 저 생긴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순수한 친구예요, 저 친구. 깜짝 놀랐습니다. 양준모 씨 준비됐습니까? 네. 가볼까요? 감정도 좀 잡아야 되니까 또. 네. 자, 그러면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를 오늘 마지막 넘버로 청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주세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찾겠지 그러하는 채 썩어간 두 사람의 뼈를 슬픈 과지모도 그가 에스메랄다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했는지 저주받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피와 살을 뜯거라 어둠의 독수리여 시간과 죽음을 넘어 하나가 되도록 고통스런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간절한 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춤춰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조금만 더 날 위해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춰요 에스메랄다 너 에스메랄다 함께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춤춰요 에스메랄다 너 에스메랄다 내 품에서 잘 자요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춰요 에스메랄다 끝까지 죽음도 두렵지 않아 춤춰요 에스메랄다 죽음도 두렵지
역시 양준모. 이야. 이야, 눈물 흘리시고 계시네. 아. 이 공연을 보셨던 팬 여러분께서 아 역시 양준모 한 곡을 들었는데 작품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럼 안 가도 되겠죠 이제? 안 돼요. 홍숙이님께서 이 순간 에스메랄다가 되고 진짜. 세영님, 네. 양준모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김우빈 배우를 닮았어요. 아 약간이 그 눈빛에서 약간 공룡상이 있네요 진짜로. 칭찬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형님한테.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칭찬을 안 했니 너한테? 아닙니다. 있다. 8298번님 에스메랄다 대신 저라도 춤출게요. 울지 네네. 말아요 양카지도. 양카지 울지 마요. 네. 저라도 춤출게요. 네, 나중에 8298님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춤 한번 춰주세요. 네. 에스메랄다는 어떠세요? 이렇게 카지모토들이 정렬하게 노래 부를 때 배우로서 에스메랄다는 그냥 노래 불러주잖아요. 저는 연습 때부터 항상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어 있어야 되는 신인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땐 진짜 엄청 많이 울었고 그리고 공연할 때도 사실 연습할 때 많이 울면 공연할 때 눈물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공연할 때도 눈물이 나요. 너무 들어서 너무 슬퍼서. 저런 슬픈 장면인데 연습장에서 되게 웃긴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가 그 너무 감정이 격하셔서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저 반 여기 눌린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예, 네, 끝나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하더라 막. 저요? 현식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기억나는데 반 눌린 상태였던 거는 네.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그때 그런 적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준모 오빠랑 공연하는데 오빠가 너무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얘기하면 좋아요. 광고를 빨리 들어야 죄송합니다. 되겠네. 네, 광고 죄송해요. 눌린 거보다 광고가 일단 중요해서요. 네, 중요하죠. 광고 중요하죠.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근데 아까 얘기 뭐였어요? 지금 짧지만 눌린 거. 네, 오빠가 너무 꽉 안으셔서 제 마이크가 이렇게 그 휘어졌었어요. 한번. 네. 여기 있었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빠르게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뮤지씨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저도 태경이도 고생했어. 네, 네. 시간이 없어서 대표로 네, 한 분이 네. 좀 인사를 양준모 씨 한번 인사해 드리세요. 네. 네. 저희 노트르담드 파리 3월까지 하니까 오셔서 정말 어떤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느껴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